챔피언 결정전 3차전 경기 서울 삼성과 안양 KGC의 경기 이제 3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준영 선수, 전주범 선수 아닌가요? 네, 맞네요. 네, 이제 휴가기 때문에 선수들도 오늘 찾아왔는데 시즌이 좀 빠르게 끝났기 때문에 최준영 선수 찾아와 있는데 최준영 선수 여전히 정신없네요. 네. 카메라 어디서 대포 같은 거 보였어요. 저는 무기인 줄 알았어요. 사진 찍는 취미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요즘에 알아보는 팬분들이 많아서 최준영 선수 좀 얼굴을 좀 가리고 왔네요. 네. 네. 연예인의 상징이죠. 검정색 마스크. 자, 이제 3쿼터 시작됐습니다. 안양 KGC의 공격입니다. 오세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높게 뜬 공 프렉 선수가 잡아냅니다. 안양 KGC가 이 3쿼터를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전반에 삼성에게 리바운드도 많이 허용했지만 삼성은 8명의 선수가 득점에 참가를 했지만 인상공사는 단 4명의 선수만 득점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골 밑에 라틀리프까지 이어지는 패스의 선이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이제 점수는 11점 차 양이죠. 데이비드 사이먼입니다. 양희정에게 곧바로 커팅 플레이. 오세근 2점. 자, 지금도 오세근 선수가 좁은 공간에 또 커팅을 잘해줬고요. 네. 양희정 선수도 본인의 공격도 보면서 오세근 선수까지 잘 봐줬습니다. 이런 안양 KGC는 어시스트를 통한 득점들이 좀 많이 나올 필요가 있겠어요. 문태영의 슛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재현 치고 들어갑니다. 반칙. 수비자 파울을 선언합니다. 천기범의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박재현 선수가 저렇게 돌파를 하면서 같은 팀에 공격 봐주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본인도 아직 득점이 없고 천기범 선수가 수비를 굉장히 타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좀 돌파에 의한 득점도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일 감독은 여전히 키퍼 사이크스를 벤치에 앉혀두고 있습니다. 이정현 밀고 들어갑니다. 뒤쪽으로 오세근 양이죠. 다시 데이비드 사이먼입니다. 5초 남겨두고 던집니다. 짧았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프레임 앞쪽으로 길게 가로차기. 이정현. 이정현이 패스길을 잃고 있습니다. 오세근에게 탑에서 양이죠. 다시 사이먼. 양이종이 반대편으로 이동합니다. 데이비드 사이먼 돌아서면서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패설리언이 이야기해주고 간 부분인데 양희종 선수가 약간 눈 쪽에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사이먼 선수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체력의 한계를 느꼈는지 후반에 시도한 네. 슛, 두 번의 슛이 전부 앞님을 맞았거든요. 문태영 선수 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 이후에 머리 쪽으로 네. 좀 밀고 들어가면서 충격이 있었네요. 문태영 선수도 뭐 고의는 없었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골밑 에버 뒤쪽 문태영 놓쳤다가 다시 흘러나온 공을 잡았습니다. 크레이기 패스 선택. 레틀리프 브릭샷. 사이먼 샤클락 모두 지나갑니다. 수비 성공하는 안양 KGC. 자, 삼성 입장에서는 공격 리바운드를 잘 잡았지만 또 공격을 성공하지 못하면서 또 상대에게 공격을 내주게 됐네요. 네, 데이비드 사이먼 자신의 실린더 안에서 높이 떠서 라틀리프를 막아냅니다. 네, 사이먼 선수 혼자 정말 골밑에서 오늘 인상공사의 골밑을 아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많은 땀을 흘리고 있는 사이먼입니다. 박재현 외곽 양희종 석점 시도 들어갔다 나옵니다. 오세근의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득점까지. 오세근의 2점, 다시 점수는 7점 차까지 좁혀집니다. 저렇게 양희종 선수가 찬스 때 슛이 메이드가 되지 않아도 본인이 저렇게 슛 시도를 해줘야만 또 리바운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비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됩니다. 블러킹 파울 박재환이 이렇게 되면 개인 반칙 4개예요. 양희종의 석점 시도 약간 길면서 림을 살짝 돌아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세근이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오세근 선수가 또 공격 리바운드를 참여하는 길목에 골이 아주 또 잘 떨어졌습니다. 아, 안양 KGC 이제 강병현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국내 선수들은 모두 챔피언 반지가 하나씩 있는 선수들이 들어왔어요. 강병현 선수는 KCG 시절에 그렇죠. 또 챔피언 반지가 있습니다. 라틀리프 크레이그에게 오세근이 막아봅니다. 빨려듭니다. 크레이그의 석점.
오늘 크레이 선수의 슛감이 굉장히 좋네요. 이제 안양PC의 공격 이정현 파워패스에게 로세근 투맨 게임 시도 휘슬 트래블링이 선언됩니다. 아 그리고 크레이그 선수의 슛이 지금 두 점으로 인정이 되는 것 같군요. 크레이그 선수가 볼을 오래 소유하지 않고 본인이 저렇게 간결하게 처리를 해준다면 네. 삼성 입장에서는 또 공격에 큰 힘이 됩니다. 아 라인을 살짝 밖으로 던지면서 두 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56대 47의 스코어입니다. 마이클 크레이그 야툼 적중합니다. 마이클 크레이그 득점. 크레이그 선수가 저렇게 또 득점이 살아난다면 인상공사 입장에서는 상대의 두 외국인 선수를 막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크레이그도 14득점이고요. 사이먼 선수가 고군분투합니다. 다시 9점 차. 임동섭 안쪽. 라틀리프 임동섭 패스 길었습니다. 천기범이 잡았습니다. 이전 스틸 시도 마이클 크레이그 오세근 왼쪽으로 몰아붙입니다. 나틀프에게 투입 양정이 도움수비 들어갔습니다만 나틀프가 밀고 들어갑니다. 지금도 굉장히 패스할 공간이 녹록지 않았지만 크레이그 선수가 나틀프 선수가 피벗을 잘하도록 아주 패스도 잘 찔러줬습니다. 그렇죠. 데이비드 사이먼 밀어붙여요. 돌아서면서 득점 성공합니다. 데이비드 사이먼 앞쪽으로 나틀프에게 길게 나틀리프의 원앤덤. 이것이 삼성 나틀리프의 무서운 부분입니다. 지금도 상대가 백포탈 틈도 주지 않은 삼성의 아주 빠른 속공이었습니다. 아 지금 체력적으로 54경기 치른 이후에 13경기째인데 전혀 지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또 드리블도 한 번도 연결되지 않고 아주 깔끔한 속공이었습니다. 크레이그 선수의 반칙입니다. 마이클 크레이그 선수 스틸 과정에서의 반칙. 아, 삼성은 그리고 이 쿼터부터 투입된 성기범 선수가 지금은 아주 리딩도 잘해주고 알토랑 같은 득점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감독 현재는 13점을 앞서 있습니다. 첫 감독으로서 챔프전 진출 그리고 현재 원정에서 1승을 따내고 이곳까지 왔어요. 데이비드 사이먼 쪽 사이먼 밀어봅니다. 다시 점프슛 이번에도 성공. 아 라틀리프 선수를 앞에 두고 성공을 합니다. 워낙 슛타점도 높기 때문에 정말 사이먼 선수의 슛을 막기는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서 타점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라틀리프 밀어봅니다. 도움스비 크레이그에게 빼줍니다. 다시 한쪽 투입 라틀리프 밀고 들어갑니다. 득점 실패. 이 과정에서 자이투가 선언됩니다. 아 지금은 양의종 선수의 파울이 주어졌고요. 여기서 라틀리프 손이 거의 공 근처까지 오잖아요. 아 정말 사이먼 선수의 슈타점 정말 높네요. 네. 그런데도 지금 달고 두 점을 성공시키는 사이먼이었습니다. 오늘 체력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이비드 사이먼. 양의정도 개인 반칙 3개. 나틀리프 자이틀기 성공합니다. 키퍼 사이크스 오늘 경기 현재 3쿼터 4분 56초 남아있는 가운데도 아직 투입 준비는 없습니다. 두 번째 성공합니다. 다시 11점의 점 차이. 자, 인삼공사는 지금 이정현 선수도 벤치에 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코트에 투입된 한이원 선수, 문성권 선수도 좀 외곽 공격에 힘을 보태야겠습니다. 이원대 선수라든지 오세근과 함께 그리고 사이먼을 도와서 득점을 좀 올려줘야겠어요. 문성권입니다. 반패스 연결 데이비드 사이먼 돌아섭니다. 이현대가 나왔습니다만 직접 림을 노려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플레이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라틀리프 선택 증거리 슛 라틀리프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오세근 앞쪽으로 이현대에게 반대쪽 하연이 빠르게 뜁니다. 이현대가 뺍니다. 어렵게 잡아요. 반칙.
문성건이 파울을 얻어냅니다. 사이스 선수가 부상으로 앞으로 출전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문성건 선수, 한의원, 이원대 선수 오늘 경기로 끝나는 챔프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아마 이 선수들을 좀 멀게 보고 김승기 선수도 코트에 투입을 하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김승기 감독도 어떻게 보면 키퍼 사이크스가 돌아오기만 기다릴 수는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64대 53 이원대 오세근 사이먼에게 공수비 피스룰입니다. 반칙 지금도 오세근 선수와 사이먼 선수의 하이로 게임도 좋지만 오세근 선수가 2쿼터처럼 크레이그 선수를 데리고 이원대 선수나 국내 포인트 가드와 피켓놀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좀 찬스를 만들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내 선수의 득점도 지금 필요한 안양케이지 시간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피켓놀을 하다 보면 반대 또 찬스도 나기 때문에 여러 선수들이 또 움직이면서 찬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오세근이 잡았습니다. 크레이그 푸싱 파울입니다. 크레이그의 반칙 이렇게 되면 서울상장 팀 파울이에요. 그래 개인 반칙 세 개째. 크레이그 선수는 먼저 오세근 선수가 좀 잡아챘다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스틸하는 과정에서 크레이그 선수의 또 중심이 또 네. 공격자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에 크레이그 선수의 파울이 맞습니다. 셔틀 구성도. 3쿼터에 인삼공사는 외국인 선수가 한 명밖에 없고 삼성 입장에선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삼성은 도망갈 수 있다면 2, 3쿼터에 도망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죠. 인삼공사는 또 3쿼터를 또 잘 막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자유투 성공. 지금 11점 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범이 빠져나옵니다. 이원들 수비합니다. 타이트하게 붙어요. 반칙 선언. 이원대의 반칙. 안양 KGC도 다음 파울부터 팀 파울입니다. 챔피언 결정전 3차전 서울 삼성과 안양 KGC의 경기. 이상민 감독이 지금 홈에서 3차전 현재까지 두 자릿수 점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나틀리프 빼줬어요. 이동현 반대쪽 임동섭 트레이 비었습니다. 높게 오늘 크레이그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굉장히 본인 공격도 마찬가지고 패스도 잘해주고 있네요. 뚫어냅니다. 타이밍 빠른 라이업 득점 성공입니다. 문성근. 문성근이 챔피언 결정전 1차전 때도 이런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속공에서 굉장히 득점도 해주고 또 무비 때 굳은 일도 해주면서 큰 도움이 된 문성근 선수입니다. 공격자 반칙이 나옵니다. 아하 서울 삼성 공격자 반칙 선언. 문성곤의 득점 이후의 수비 과정에서 공격자 반칙이 나오면서 공격권 안양 KGC입니다. 9점 차 이원대 오세근 다음 패스 연결 이동엽이 수비합니다. 크레이까지 다가왔어요. 골밑 문성곤이 놓쳤어요. 문성곤 선수가 블록을 의식해서 볼을 너무 손에서 빨리 내려놨어요. 한의원의 반칙입니다. 하리현 선수가 파울로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고요. 아 직전 상황에서 안양 KGC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겠는데요. 자 문성건 선수가 너무 빨리 볼에서 손을 놨기 때문에 좀 부정확하게 리미의 네. 볼이 올라갔네요. 그러면서 임동섭 선수가 오히려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글쎄요 이렇게 되면 안양 KGC가 넉점에 어떻게 보면 손해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또 추격할 수 있는 입장에서 쉬운 슛을 못 넣고 또 상대에게 저렇게 쉬운 자유투까지 주기 때문에 네. 인상공사 입장에서 조금 맥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까지 선수 교체입니다. 한현 선수를 빼주고 강병현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 김태술 투입 그리고 천기범 아웃됩니다. 현재 안양 KGC 11점 여전히 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11점 차에서 버텨낸 데는 성공하고는 있습니다만 좁히지 못하고 있는 KGC고요. 자, 그리고 인삼공사의 공격이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네. 지금 또 여러 곳에서 찬스가 나지 않고 있어요. 세먼 선수 공을 흘렸다 잡았습니다. 오세근에게 투입 끌어내는 이동현. 이제 이 한 점 차 박빙 승부에서 삼성이 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트리시도 나틀리프 놓쳤다 잡습니다. 김태풀 선수에게 움직임 지시합니다. 임동석, 석성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드 사이먼. 임동석 선수에게 너무 오랜만에 또 3점 찬스가 났네요. 강병현, 임동석의 수비. 데이비드 사이먼에게 내줍니다. 바운드 패스 오세근. 크레이크 선수 앞에서. 아, 3세컨 바이올레이션입니다. 공격자 3초를 위반. 자, 인상공사 선수들이 알아야 될 게 지금 인상공사가 공격을 하면 3점을 수비할 때 오세근과 사이먼 쪽에만 막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나머지 세 선수가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에 삼성이 굉장히 쉽게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오세근 선수가 공격자 3초를 위반이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낸 오세근. 일단은 또 한 번 찬스가 납니다. 안양 KGC. 강병현이 빠져나왔어요. 던집니다. 석점 정확합니다. 강병현의 석점포. 강병현의 석점. 이제 11점 차 9점 차 그 굴레를 벗어나는 안양 KGC입니다. 지금처럼 외곽에서 또 휴식 폭발을 해야만 삼성 입장에서는 수비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네. 상대의 센터 수비하기가 어렵습니다. 11점 차에서 8점 차로 다시 가로채기 성공이에요. 안양 KGC 공격 숫자 강명현 반대쪽 봅니다. 이원도에게 일단은 템포 정리합니다. 글쎄요, 지금 강병현의 석점으로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지고 있는 느낌의 안양 KGC입니다. 데이비드 사이먼 놓쳤습니다. 다시 스틸이에요. 빼줍니다. 임동석 오픈 찬스 불발. 리바운드 안양 KGC. 앞쪽으로 길게 데이비드 사이먼 트랙스 세 가로 차이. 공격권은 안양 KGC. 작전 시간 요청하는 서울 삼성입니다. 강병은의 석점 드디어 그 11점 차 굴레를 벗어나는 안양 KGC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상공사는 외곽 슛이 터지면서 또 득점을 하게 되는 장면이고요. 네, 그리고 이현대 선수가 안쪽 넣어줄 때 크랙 선수가 읽어내면서 빠르게 끊었습니다. 이게 캐치만 됐더라면 김태일 선수와는 미스매치잖아요. 그렇죠. 네. 또 사이먼 선수가 바로 림 밑이었기 때문에 바로 또 득점이 가능한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경기 현재 안양 KGC와 서울 삼성, 안양 KGC가 8점 차까지 추격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챔피언 결정전 3차전이고요. 앞선 1차전은 안양 KGC의 승리, 그러나 사익 선수가 빠지면서 2차전에서는 서울 삼성이 승리를 했고, 어떻게 보면 체력적으로도 힘들었던 서울 삼성 2차전 승리, 원정에서 귀중한 1승을 챙겼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오늘 경기는 현재 리드 상황, 그 외국인 선수의 활약이 빛납니다. 그렇습니다. 라트리프 선수가 워낙 제목을 하고 있었지만 항상 크레이크 선수의 이런 컨디션이 문제였는데 네. 오늘은 크레이크 선수가 또 약간의 턴오버는 있지만 그래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크레이크 선수 14득점, 6개의 리바운드, 그리고 3개의 어시스트, 스틸도 하나 있고요. 자, 또 라트리프 선수가 이렇게 또 잘 달려주기 때문에 또 속공도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오늘 사이먼 선수가 라트리프 선수를 계속 따라다녀야 되는 상황. 지금 보셨던 백코트 상황에서도 사이먼 선수가 전력 질주를 해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들겠어요. 네. 라트리프 선수가 그 부분을 알고 속공이 성공되지 않아도 계속 트랜지션을 빠르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이먼 선수의 지금 체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반면에 인삼공사는 사이스 선수가 2, 3쿼터에 없기 때문에 지금 2, 3쿼터의 공격이 굉장히 단조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선수들이 좀 공격이 좀 살아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세근 그리고 사이먼 선수를 위해서만 스크린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 선수들을 위한 스크린 그리고 팀플레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68대 60. 이원더 뒤쪽 사이먼 열렸습니다. 크레이그의 수비 밀고 들어가요. 크레이그 상대로 높게 올립니다. 들어갑니다. 이제는 6점 차까지 추격합니다. 사이먼 선수 정말 잘해주네요. 저렇게 골파까지 해서 저렇게 어려운 슛까지 성공해주고요. 네, 문태현 빠져나왔어요. 그러나 빠르게 붙는 문성근. 더블팀 이원더 수비를 바꿉니다. 다시 이동현. 아, 지금 수비 로테이션이 굉장히 잘된 안양 KGC. 결국 속공으로 추격합니다.
득점 체크지. 아, 지금 인삼공사의 수비 로테이션은 굉장히 선수들이 손발이 잘 맞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더블팀 들어가고 수비 선수를 바꿔서 이동하는 과정이 굉장히 매끄러웠어요. 지금 스타팅 라인업 빼고 다른 선수들이 벤치 멤버들이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김태철 득점 성공되지 않습니다. 세트 두 개. 자, 지금 인삼공사의 수비를 보면 크레이 선수가 볼까지 셋 때는 그냥 놔두고, 자, 라티프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더블팀을 가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보시죠. 문태영 선수에게 갔다가 안쪽 들어왔을 땐 더블팀, 그리고 이원대까지 해서 선수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여냈어요. 자, 이원대 선수가 정말 잘 상대의 패스길을 잘 눈치채고 스틸을 정말 잘해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유투를 내주면서 다시 점수는 5점 차입니다. 삼성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3쿼터 더 벌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도망갈 때 못한다면 또 4쿼터의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유투볼 반 리바운드 문성원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면서 헬드볼 선언, 공격권은 서울 삼성입니다. 아, 문성원 선수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리바운드 가담을 했어요. 김태우 선수가 자유투 실패로 또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있을 때, 네, 삼성 선수들이 또 중요한 리바운드 하나 해줬네요. 문성원 선수가 그 지인들에게 상무 합격을 하면서 사실 그전에는 마음을 졸인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마음 편해지고 더 자신감이 좀 붙었다 그래요. 그렇죠. 네. 네. 또 이렇게 챔프전에서 본인도 저렇게 큐티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어느 정도 많은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 아, 챔프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문성곤입니다. 또 문성곤 선수 국가대표 경력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김태술. 마이클 클레이. 잭스텝 이후에 물러납니다. 던집니다. 석점포 마이클 클레이. 이제 3쿼터 남은 시간은 10초. 과연 이 10초를 아는 캐시가 어떻게 끝날지. 쌀만하게 스크린을 요구합니다. 강병현이 이동합니다. 이동의 배수비 다시 치고 나가는 강병현 쏩니다. 석점볼 발 어색은 안 들어가네요. 결국 이렇게 3쿼터 마무리 72대 64 8점 차입니다. 3쿼터는 크레이가 라트리프의 득점이 살아난 삼성이 또 인삼공사의 수격을 뿌리치고 또 앞서가는 모습이네요. 과연 챔피언 결정전 누가 전적에서 앞서나갈까요? 잠시 후 4쿼터를 함께하시죠.